집에서 만나자. 자, 193에 달리기 빠르고 거기다 지금 파워에 파이부터. 아, 뭐 이정호 나왔다 이정호. 올해 제가 전경기로 4번 타자로 나가면서 경연대 준우승을. 석구치. 안녕하십니까 선수분. 석구치의 야구쇼 석구치입니다. 올해 대통령배 준우승을 한 이제 라운고 이제 운동장에 왔는데요. 창단된 지 한 6년 만에 열악한 환경소에서 대통령배 준우승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, 여러분.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씨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러 왔는데요. 제트 드림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라운고에 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또 특별한 여기 라운구 출신. 아 이거 너무 밝히는 건가요? 우리 현직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 한 분이 직접 마음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죠. 날씨가 지금 엄청 추워요. 지금 내가 볼 때 체감 온도가 지금 영하. 우리 선수들이랑 한번 같이 한번 몸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제트드림 세 번째 주인공, 라운고등학교 권동혁 선수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라운고등학교 2학년 주장 외야수 권동혁입니다. 아, 저도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, 키가 살만하게 큽니다, 이제. 키가 몇이에요? 저 193cm. 193의 몸무게는? 95kg. 와, 뭐, 피지컬이, 좋습니다. 올해 개인 성적, 팀 성적,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제가 전경기로 4번 타자로 나가면서, 대통령배 준우승을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. 이게 가장 큰 효과.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외야수 겸 4번 타자에 또 투수까지도. 투수는 혹시 꿈 몇 킬로 정도? 140 정도. 140? 네. 근데 투수보다는 좀 타격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. 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권동혁 선수랑 제가 티를 좀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! 좋아.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혹시 뭐 타격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게 있다면? 제가 힘이 좋다 보니까 앞에서 놓고 중심에만 가볍게 친다는 생각으로 치면 좋은 타구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. 세게 친다기보다는 그냥 앞에다 포인트 놓고 그냥 컨택해도 뭐 잠실야구장쯤이야 넘어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정도만 쳐도 잠실야구장 넘긴다. 네. 오케이. 네. 좋다. 달리기도 빨라 달리기도. 도루도 좀 많이 하셨어요, 도루도? 네, 올해 12개 했어요. 193에 달리기 빠르고 거기다 지금 파워에 파이부터. 아, 뭐 이정호 나왔다, 이정호. 그리고 이미지도 굉장히 수더분하고 착한 이미지야. 알고 봤더니 또 운양중학교 출신이네. 네, 쓸데없는 얘기는 어차피 편집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방망이 나오는 거 봐라, 진짜. 좋아.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칠 때마다 포인트를 계속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거는 파워만 있는 게 아니라 컨택과 파워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.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. 저희가 아까 앞에 기대할
하시라고 하셨던 바로 김지찬 선수를 모셨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사실 저희가 그 2년 전에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인가요? 네. 거기서 저한테 하트를 날리셨던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. 아, 아직도 그 하트가 여기 한쪽에 박혀 있어. 빠지질 않아. 그래서 오늘 김지찬 선수가 특별히 오신 이유는 나원고등학교 출신이시죠? 네네. 네. 그래서 또 본인의 이제 후배를 위해서 따뜻한 어떤 온정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저희가 만나러 온 친구가 권동혁 선수인데 3학년 때 1학년 맞으시죠? 네. 아, 어떤 선수, 어떤 후배로서 좀 생각을 하셨는지. 뭐 열심히 했던 친구고 제가 아주 잘 들었어가지고. 아, 제가 알기로도 김치환 선수도 굉장히 성실하고 엄청 노력파라는 얘기가 사실 충분히 자자하거든요. 그 모습을 후배인 또 권동혁 선수가 그대로 본받지 않았을까. 지금 대통령님 준우승을 했어요. 결승전 혹시 보셨나요? 그 전부터 봤어요. 아... 네. 제 야구장에서 밥 먹으면서 TV가 있으니까 아... 하면서 다 나오니까 다 저밖에 안 부르시더라고요. 아, 괜히 뭐 제가 뭔가 뿌듯해지더라고요. 일단 라운고가 결승전에 딱 이름이 딱 올라가는 순간 제 겉으로 막 사실 막 이렇게 표현을 못해도 네, 속으로는 네, 진짜 좋았습니다. 정말 좋네요. 아... 지금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준우승이 아닌 우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제트에서 권동혁 선수에게 선물을 이제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김지찬 선배님이 전달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자. 아, 좋다. 훈훈하다. 네. 지금 또한 이제 그 제트드림에 참여한 이제 많은 이제 야구 선수분들이 우리 권동혁 선수에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해주셨는데요. 보겠습니다. 동혁아, 형의 작은 도움이 꼭 힘을 줬으면 좋겠다.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에서 만나자. 화이팅! 동혁 선수, 힘든 환경에서도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프로 무대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 응원할게요. 화이팅! 네, 동혁 선수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꼭 프로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아주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 기도하겠습니다. 화이팅! 우승 예측 않고 항상 화이팅하고 부상 없이 즐겁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앞으로 야구 열심히 해서 프로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동혁아, 같이 시합하는 날,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! 프로에서 좋은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프로 와가지고 같이 야구하면 좋겠고 좋은 성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프지 말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꼭 프로에 왔으면 좋겠습니다. 동혁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프로에 만나서 꼭 같이 야구하자. 동혁이 화이팅! 아, 저 이렇게 도와주신 지찬이 형이랑 저희 제트 여기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 프로야구 선수들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려서 나중에 제가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네. 같은 야구장에서 뛰면서 직접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이제 야구장에서 만나서 딱 2루 다 치고 나갔는데 김지찬 선수한테 다 아, 형 고마웠어 딱 하면 바로 견제해야죠. 아웃 아웃 바로 아웃 시키는 거예요. 아, 역시 센스가 역시 기가 막힙니다. 네. 지금 21개 정도의 용품이 지금 모였어요. 이렇게 많은 야구 선수분들이 애장품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넣으셨기 때문에 왓베이스볼에서 지금 경매를 할 거이기 때문에 꼭 거기 참여하셔서 우리 권동현 선수에게도 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운고! 화이팅! 김지찬! 화이팅! 오케이! 아, 부지런하고 성실한 선수입니다. 야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 조건이 우수하면서 유연성도 되게 좋고요. 순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파워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도혁아, 사랑한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혁이 형은 뭐 저보다 한 살 많은 유급생 형이기도 하지만 저희랑 항상 친구 같은 분위기로 저희 약간 이끌어가주는 형으로서 저희 팀의 주장으로서는 아주 이끌어가는 면도 되게 좋고 야구를 되게 잘하는 올해 못해본 우승 같이 해가지고 꼭 같이 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내년에는 진짜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댓글에 많은 응원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